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잇몸 성형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해서, 그러니까 뭐 치주질환의 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미용적인 목적에서 잇몸 모양을 성형을 하는 거를 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뭐 사람하고는 달라서 뭐 미용적인 목적으로 잇몸 성형술을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잇몸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니면 이제 종양식으로 이렇게 종양처럼 이렇게 뚱뚱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럴 때 비대해진 잇몸을 절제해서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잇몸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화살표처럼 이렇게 이빨이 있고, 이빨에 밑에 아주 조금만 이렇게 잇몸이 덮여 있어야 되죠.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1mm에서 2mm 정도 치아를 이렇게 잇몸이 덮고 있어야지 정상적인 잇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원인에서든지 뭐 플라그가 많고 치석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잇몸이 비대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이유 없이 이제 섬유조직이 과도하게 증식이 돼서 잇몸이 뚱뚱해져 가지고 이 사진처럼 이제 이빨을 이렇게 덮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 잇몸과 이빨 사이에 틈이 아주 이렇게 깊어지게 되겠죠. 이런 깊어진 틈으로 치석이라든지 플라그가 끼게 되고, 그러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치주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과도하게 된 부분을 이제 잘라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비대된 잇몸이 되겠죠. 자, 이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좀더 확대해 가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치아 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라인처럼 치아의 조그만 부분만 이제 덮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구를 이제 프로브라고 그러는데, 잇몸과 치아 사이에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기구를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 넣어봤을 때 여기서 조금만, 이 부분에 조금만 한 1에서 2mm 정도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4mm 정도, 이쪽에서 4mm 정도, 이쪽에서 6mm, 7mm 이상 들어가게 돼서 과도하게 증식되어 있는 잇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증식된 잇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전기 메스를 사용해서 절제해주는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하고 나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잇몸을 덮고 있던 부분이 절제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수술 뒤에 약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잇몸이 다 아물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와 있던 잇몸들이 이렇게 예쁘게 성형이 되어서 아물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이빨과 이 이빨 사이에 보시면 이 부분에 이제 살들이 이렇게 많게 되면, 잇몸이 많게 되면 이 부분에 찌꺼기들이 끼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치주염이 심해지는 경우도 아주 많고, 여기에 보시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프로브가 깊이까지 들어갔지만은 성형이 끝나고 나서는 아주 이상적으로 한 1mm에서 1.5mm 정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입니다. 또 다른 예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우리가 에퓰리스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제 잇몸 자체가 이제 잇몸 안에 있는 섬유조직들이 과도하게 증식이 되어서 이렇게 이빨을 덮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끼면은 이렇게 상처도 좀나 있고 아주 큰 혹덩어리 같이 이렇게 잇몸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케이스도 이렇게 이제 전기 메스를 이용해서 절제를 해주게 됩니다. 물론 뭐 전신 마취를 하고 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깨끗하게 해낸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치과 처치를 마친 다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증식된 이제 부분을 절제, 그렇게 잘라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메스를 쓰게 되면 이제 출혈이 심하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고안된 전기 메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 끝난 직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과도하게 증식되었던 혹덩어리들을 이렇게 제거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술하고 3일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벌써 어느 정도 아물어지고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10일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아물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7일 뒤, 약 2주하고 3일 뒤의 모습인데, 보시면 아주 정상적인 깨끗하고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비대되어 있는 잇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생할 수 있는 치주의 질환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일단은 불편하죠. 한축들이, 이런 혹들이, 이빨 주위에 있게 되면 음식을 씹을 때라든지 이럴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줄여주고 상처가 나는 것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잇몸 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